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아시죠? 제가 발급을 했는데 이거요.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이고요. 1년 동안 유효기간을 가지고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뒷면에 보면은 여기 국제법상 1년간만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의 기관들이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도 이건 다 1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협약, 협정, 약정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죠. 이게 그게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엔 또 이게 생겼죠? 면허증인데, 영문 면허증이죠? 예, 여기요. 뒤에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다 해당 사항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협약이 이루어진 33개국에 대해서 국제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2019년 9월부터 가능해졌어요. 33개국 외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겠고, 33개국에 해당을 하면 영문면허증으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에 캐나다에 갔었는데 발급을 받고 10월달에 갔어요. 제시를 해봤더니 문제없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통용이 됩니다. 이 영문면허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영문면허증은 갱신기간 7년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거는 향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안 해주면 해외 나가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발급을 안 해줘요. 그건 이제 법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98조의 2에 나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어요. 거의 해외여행을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행을 한다 그러면 렌트카를 쓰는 경우도 많고, 또 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래도 이동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게 다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갈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범칙금 과태료를 미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답을 찾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된 경우, 벌점이 있다고 해서 면허가 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도 봤듯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 경우죠. 출국이 금지된 경우 해당 아니고요. 벌금을 안낸 거, 벌금을 안낸 거는 또 아니에요. 범칙금을 안낸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태료는 뭐냐면 운전자를 알수 없거나 그 차주에게 부과하는 금전 벌을 말하고요. 또 내면 끝나는 거, 이게 이제 과태료고,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돼요. 경찰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돈 내면 끝이고,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부과해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금전벌이란 뜻이고요. 전과가 생성이 됩니다.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선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당선자들이 당선 무효되고 막 그런 경우 있죠. 지방자치단체 막 단체장들이. 예. 왜 그러냐면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여되면 이제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럼 범죄자가 지자체 단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 엄연히 다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세 가지 내용이 계속 나올 텐데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돈 내면 끝이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케이스고,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금전벌이다. 전과가 생성된다. 세 가지 차이 알고 계시고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받았다고 벌금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거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죠? 없죠? 따라서 이것도 거부 경우가 아니고, 네 번째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있죠?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1번에서 우리 했었죠.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했었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보기 중에 1년이 1번이죠.
1번이 됩니다. 4번.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승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5인승의 긴급승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대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보면 어떤 면허가 일단 있어야 되느냐, 1종 보통이냐, 1종 특수냐, 1종 특수 군환차냐, 제2종 면허냐,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냐, 3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일단 면허를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제1종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가 있는데 15인승의 긴급승합차를 지금 하려고 한대요. 15인승을 포함하거나 15인승 넘거나 뭐 그래야겠죠. 대형 면허는 승합 자동차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는 일단 되죠. 그 다음에 보통 면허 중에서도 1종 보통 면허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15명 이하잖아요. 그럼 15명 할수 있는 거죠. 1종 보통도 15인승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보통은 할수 있는데 소형이랑 특수에는 그 15인승 승합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없죠. 2종 보통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있죠. 없어요. 근데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2종 보통에 뭐가 있느냐? 승차 정원이 10명,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할 수 있어요. 2종으로는. 그러면 지금 15명을 해야 되니까 1종으로는 할 수 있지만 2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1종 대형이거나 1종 보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벌써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볼게요.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38조의 2 조항에 나와 있어요. 보면 신규 교통안전교육이랑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받을 때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이면은 신규를 받고,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정기교육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 운전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신규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신규교육이 몇 시간을 하느냐? 3시간 이상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규교육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2시간 아니고 3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면허가 1종 보통이거나 1종 대형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보통 면허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있으면 승차 정원 15인승의 긴급승합 자동차를 처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5번.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요. 도로주행시험 있죠? 주행시험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발급하는 면허 말하는 겁니다. 유효기간 얼마나 됩니까? 했습니다. 받은 날부터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도로교통법 81조에 보면요, 연습운전 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1년이요. 당연히 1종 보통 면허랑 2종 보통 면허를 받게 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습운전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6번.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들이 이렇게 생겼죠. 도로의 좌측,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로의 우측이잖아요.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원래 못 넘어가잖아요. 언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맞는 거를 찾아보래요. 도로교통법 13조 차마의 통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1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케이스가 다섯 가지가 있죠.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중앙선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다니는 이 케이스, 이거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는 왼쪽도 다닐 수 있죠. 다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쪽으로 못 가는 경우 있죠. 여기 막 이만한 기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여기 못 가는 경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좌측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도로의 우측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게 6m 미만인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려면 이 선을 넘지 않고는 넘어갈 방법이 없죠. 요런 케이스,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 가나다 세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떤 케이스냐면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반대방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왼쪽 갈 수 있다고 차 오는데 막 가요? 그럼 안 되죠. 또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지르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으면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요 세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6m 이하더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케이스를 말합니다. 또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내리막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만 왼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섯 가지 경우가 맞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으면 갈 수가 없죠.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맞는 거죠. 다항에 나와 있죠. 일방 통행 경우 갈 수 있는 거고, 도로공사하면은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거고요. 도로 우측 부분이 폭의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안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할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폭이 6m가 안 되는 경우, 6m 이하. 요 케이스에서는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로의 좌측 부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차 오고 있는데 가면 안 되죠. 또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그때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죠. 요 3번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